손익 같은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을 빨리 넘겼을 것 같습니다. 갑자기 큰 돈을 내가 보면 명품 사고 막 그래요. 아나바다를 실천해라. 이런 인터뷰를 할 거라고. 안녕하세요. 근황올림픽입니다. 오늘 저희가 만나뵐 분은 1세대 K-POP 열풍의 주역 포미닛 멤버 전지윤님입니다. 요즘의 근황을 좀 여쭤보자면, 제가 프레젠트라는 밴드 활동을 하고 있고 글 같은 것도 쓰고 여러 가지 활동을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. 노래 너무 좋던데요? 아, 노래 좋아요? 포미닛하고 또 전지윤 씨 하면은 한류를 이끈 1세대 팀이고 하기 때문에 저도 놀란 게, 제가 이번에 최근에 발리를 갔다 왔잖아요. 거기서 그냥 이거 소품샵 들어갔는데 그냥 아무데나 들어갔거든요. 예뻐 보이는 곳으로.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바로 BTS를 얘기하더라고요. 저한테. 저희가 이제 한국인처럼 보이니까 딱 보기에도. 근데 나는 포미닛인데 BTS 얘기를 하셔가지고 먼저 자기 아미라고. 그래서 저는 바로 실감을 해버려가지고 얘기 안 했어요? 나 포미닛이라고? 아유, 또 창피하게. 그래도 저 포미닛인데 왜 나 못 알아보고 그래요?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서로 민망해지니까. 정산 받는 날은 통장에 딱 꽂히는 거 보고서 꽤 많은 돈이 아니었을까? 포미닛 정도면? 좋았죠. 갑자기 큰 돈을 내가 보면 막 아, 나 돈 많이 벌었다 이러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. 그치. 근데 제가 진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뭔가 물건을 막 사거든요? 입지도 않고 기억도 안 나요. 내가 이걸 샀었나? 초반엔 다 그렇거든요. 막 명품 사고 막 그래요. 의미가 1도 없어요. 제가 진짜 말해줄 수 있는 건, 제가 명품백을 초반에는 몇 개 샀었어요. 정산 딱 받고? 정산 받고 나서 이거를 지출도 해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 때문에. 나를 위한 선물, 보상, 뭐 보상. 보상 심리로 제가 막 샀었거든요 초반에. 지금 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. 오히려 지금은 카드 한 장 들고 다녀요. 무겁다. 백이 너무 무겁다. 명품은 무거워요. 오히려 가방을 안 들고 다니는 게 나한테 이롭다라는 걸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. 가방 없이 저런 거 들고 다니잖아요. 이것도 사봤으니까 아는 거예요. 결국에는 의미가 없다. 저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. 이거를 아, 다른 데 투자를 하면은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왜 소모되는 거에 등가 교환이 안 되는 그런 저기 감가상각이 계속 이루어지는 왜 물건만 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재테크에 눈을 돌렸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, 그때 돈을 많이 벌리면 쓰지 말고 그거를 모아놨다가 재테크 공부를 해서 거기에 투자했으면 좋겠다. 이 한 번에 주는 정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받았을 때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. 내가 이게 영원할 거다 라는 착각을 잠깐 해요. 왜냐면은 내 인기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활동할 때 모르지. 계속 누가 어디 가든 알아보고 누가 날 사랑해주고 팬들도 많고 하니까.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를 먼저 알려드리고 싶고, 이걸 아는 거가 꿀팁이에요 사실. 너무 중요한 마인드예요. 한 앨범이 됐는데 그 다음 앨범이 또 망할 수도 있고, 그러면 또 빚이에요.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.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유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인지하고 있으면 절대 거만할 수가 없고 돈을 함부로 쓰지 않게 돼요. 정산을 못 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서도 빚이 오히려 있다. 많죠. 그래서 제작비가 얼마나 투자가 들어가고 얼마나 하는지를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. 실제 금액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게 좋아요. 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. 까막눈으로 살면 안 된다. 근데 포미닛 같은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을 빨리 넘겼을 것 같은데. 해외 투어도 워낙 많았었고. 맞아요. 히트곡들이 많고 하니까. 저희도 첫 해에 그냥 바로 아, 넘겼어요. 네. 핫이슈가 제일 잘 됐었어가지고. 핫이슈 이후부터는 정산을 이제 꾸준히 받은? 지금은 월말 정산이에요. 근데 저희 때는 세 달에 한 번씩 했어요. 그러니까 연습생 시기가 있잖아요. 그 시기에는 비용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? 뭐 내가 숙식을 해야 되고. 그거 다 데뷔하면 갚아야 돼요. 데뷔를 못하면은 갚고 나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털고 나가든지. 그래서 정산이 늦어지는 이유가 손익을 넘겨야 정산이 가능하잖아요. 그러니까 늦게까지 정산을 못 받는 친구들은 많이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지만 결국에는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라서 그 연습생 때도 아끼면서 이제 생활을 하셔야지 나중에 정산 그 숫자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있다.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먹은 거고 내가 입은 거고 내가 썼기 때문에 당연한, 너무 당연한 이치잖아요 사실. 아껴 쓰고 다시 써라. 그 아나바다를 실천해라. 포미닛 말고 그냥 보통의 손익분기점이 한 얼마 정도 돼요? 그거는 뭐
사실 천차만별이죠. 그럼 걸그룹을 이제 제작하는 데 있어서 포미닛 얘기가 아니고 그냥 걸그룹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위비가 제일 많이 들죠. 연습생 때랑 또 달라요. 제작 비용이랑은 다른 개념이라서 연습생 때는 사실 레슨비 그리고 만약에 성형 비용, 뷰티 이런 게 가장 많이 들고 제작 비용 같은 경우에는 위비가 가장 많이 들죠. 왜냐면 위비에 옷도 사야 돼, 세트장 지어야 돼, 그리고 인건비에 뭐해 하면은 뭐 억은 우습죠. 저는 이런 질문들을 드릴 수 있는 게 지윤 씨는 또 나와가지고 혼자 이걸 다 해봤던 네, 사람이어가지고 네, 세세하게 이제는 디테일하지. 아이돌 시장이 쉽지 않잖아요. 포미닛 정도까지 성공하기가 진짜 퍼센티지로 보면 확률이 너무 낮은 한 100명 중에 한 명꼴로 데뷔를 할까 말까니까. 저 1%도 안 되는. 그쵸. 1%, 2% 정도. 지윤 씨는 또 해외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걸그룹이 해외 투어를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. 21 선배님, 뭐 소시 선배님들. 몇 개국 정도가 있을까요? 아, 너무 많은데? 그래도 10개국은 넘지 않아. 적어도. 필리핀, 태국, 브라질, 홍콩. 아르헨티나, 홍콩. 스웨덴, 스페인, 스웨덴, 중국, 스페인. 일본, 미얀마도 있고, 뭐 대만도 있고, 너무 많아요. 갔을 때 거의 뭐 국빈 대접처럼 해주시니까 방도 넓고 일단 과일도 제가 그때 망고를 처음 먹어봤거든요. 살면서 한 번도 망고를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. 각 국마다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일주일 내내 먹어서 진짜 설사가 날 정도로 많이 먹었었어요 그때. 근데 저희는 사실 남미에서 인기가 많았어가지고 남미. 그 브라질이나 약간 아르헨티나 이쪽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죠. 성공한 아이돌로 활동을 했음에도 힘든 시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. 물론 힘든 점이 있지만 별로 힘들게 생각을 자체는 안 했던 것 같아요. 와, 난 진짜 운 좋았다. 와, 난 축복이다. 와, 나 어떻게 이렇게 이러고 있지?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졌지? 이렇게 생각을 많이 생각 회로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멘탈이 흔들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. 야, 나 대박이네. 약간 야, 대박인데? 이렇게까지? 막 이런 저는 되게 그래도 되게 즐겁게 활동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저는 사실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되게 갖고 있었어 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, 걸그룹을. 아, 근데 내가 후보에도 없어. 처음에 그랬어요. 그래서 후보에까지 가기 위해서 진짜 그 밥을 안 먹고 연습만 했어요. 다른 사람 다 밥 먹으러 갔을 때 절대 안 먹고. 왜냐면 시간이 너무 모자라니까 이게 혼자서 쫄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되게 좋게 보고 일취월장하는 게 보이니까, 눈에 보이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.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진짜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. 오늘 뭔가 이 인터뷰가 뭐 교육적인 뭔가 그런 느낌. 이게 뭐 아이돌 뭐 네, 그걸 떠나서 네. 그냥 삶에 있어서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런 인터뷰를 할 거라고 생각도 그냥 되게 편하게 왔잖아요. 며칠 뒤에 라이브를 할 텐데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. 좋아요. 저는 지금 얘기 나누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. 그러니까요. 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한번 보시는 분들한테. 제가 너무 오늘 현실적인 얘기만 했지만 희망을 갖고 있어야 이런 현실적인 것도 가능하고 정말 열심히 해야지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또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모두 화이팅 하세요. 화이팅!